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우후. 인천공항 오랜만이다. 7월부터 8, 9, 10, 3개월 만에 다시 왔네요. 너무 배고파요. 카운터 GHM 카운터인데 일단 여기로 갈까 했습니다. 비행기 타기 위해서 편하게 옷 입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원래 다들 비행기 탈 때 뭐 등장 입고 뭐 힘들게 입었잖아요. 네, 저는 편하게. 이제 생각보다는 사람 좀 점점 많아졌어요. 네, 왜냐면은 한국에 들어올 때 격리 필요 없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네. 이번에 처음 타는 사우디아 항공은 마지막 아랍 항공사. 왜냐면은 이제 다 탔어 가지고 이게 마지막이에요. 네. M 카운터 왔습니다. 사우디아 항공 지금 오픈할지 안 할지. 29번. 와 진짜 사람 많다. 사우디아 항공 왜 이렇게 사람 많지? 아 누코 놈이 못하게 타. 패스트 트랙이 안 되네요. 네, 왜냐면은 대한항공 이거 스카이 프라이티 하려고 하는데 이거 안 된대요. 네, 모닝컨은 안 되고 LET 이상 가능한데요. 헐, 라운지도 못 가요. 아이고, 32년 만에 원하는 사우디 아라비아 항공. 사람 너무 많아요. 거의 1시간 줄 쓰고 짐 쏙쏙 하고 이제 끝났습니다. 와, 제유 덮밥 나왔습니다. 와. 인도에서 주문하신 음식이 일단에 있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지금 한 거의 8시 반? 근데 공항에서 뭐 식당각이나 카페이나 거의 다 닫아가지고 약간 좀 불편해요. 밤까지 한 새벽까지도 비행기도 있는데 그 대신 이런 시설 이용 못하니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면세점 들어갑니다. 면세점, 여기 면세품 수령하러 왔습니다. 와 사람 없다. 면세품 수령 완비 끝. 드디어 사우디 아라비아 항공 탔습니다. 와 드디어 탔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 에어라인. 여기는 보잉 787 여기 드림 라이너. 이거는 리모컨 되게 귀여워요. 이거 약간 에어차이나 쓰는 거 비슷해요. 그리고 터치는 안 돼요. 터치 안 되고 이걸로 해야 돼요. 이걸로. 그래서 영화 뭐가 있는지 영화 한번 볼게요. 다 별로 재미없는 것 같아요. 이거 아랍 영화 최신 할리우드 영화 한번 볼래요? 왜 이런 거지? 재미있는 거 없나 봐.
이거 일단 이거 들은 다시 봐야겠다. 여기는 보잉 787-9. Yeah, thank you. 여기는 핫타워. يجب التأكد من وضع الأمتعة اليدوية في الأدراج العلوية وإغلاقها بأحكام مع اتخاذ الحيطة والحذر عند فتح الأدراج العلوية تفاديا لسقوط الأمت وأقنعة الأكسجين أمامكم تلقائيا. سارع بتناول أقرب قناع إليك وشده إلى الأسفل. وستائر النوافذ مفتوحة. 여기 이어폰 되게 귀여워요. 이거 사우디 로고 있어요. التلاعب أو تعطيل أو تدمير أجهزة الكشف عن الدخان الموجودة في دورات مياه الطائرة. 그리고 이거는 방역 마스크. 마스크 세가 되게 귀여워요. 아, 저녁 밥이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먹고 싶은 거 치킨은 없는데 이거는 비빔밥이에요. 네. 지금 새벽 3시? 그래서 지금 리야드 공항 도착했는데 여기서 한 50분 기다리다가 다시 이 비행기 타고 제다 갑니다. 제2도시 제다 가서 한 3시간? 2시간 동안 경유하다가 다시 이스탄불 갑니다. 아이고, 한 10년 만에 이렇게 스타워가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해요. 버스 정거장처럼 중간 세우다가 다시 손을 태우고 또 다음 정거장 가는 것처럼. 그래도 잠이 잘 자가지고 많이 안 피곤해요. 지금 손님들 다 가고 지금 선무원들이 다시 확인하고 청소 조금 하다가 그리고 화장실 가는 사람은 화장실 가고